뒤적거리고 포즈를 취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해 보이는데요. 오늘은 없네요. 그래서 유라 씨를 대신할 새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. 첫 만남이라 그런가요? 요리조리 친한 척 해보지만 쉽지가 않네요. 안녕. 자,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갔는데요. 철벽녀 앵무새 아가씨 배가 고팠던 걸까요? 여기 쪼고 저리 쪼고 홍중현 씨 친해질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? 그렇죠. 쓰담쓰담. 그리고 좋아하는 선물을 주랑말랑. 거듭되는 밀당 속에 앵무새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홍중현 씨 만나보겠습니다. 2015년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 겸 모델 겸 유부남. 유부남 홍중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유부남이라고 네. 분들 알고 계시죠? 유라 씨와 알콩달콩 가사 경쟁을 중인 홍중현 씨. 근데 막 볼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뽀뽀 다음엔 뭘까요? 아, 글쎄요. 뭐였지? 손 잡는 건가? 네. 아. 근데 이제 다른 커플들이 그렇죠. 다른 커플들은 과감하게 진보를 떼고 있죠.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, 송재희 씨가. 너무 잘하시죠. 네, 조만간 다른 커플들의 못지않은 스킨십. 오. 네, 기다리십시오. 조만간 하나씩. 완전 기대하겠습니다. 어떻게 고백합니다. 아, 진짜요? 자, 조현 씨 이번에 조현 씨 한번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줄 몰랐다 이거야. 내가 그건 저희 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제가 살짝 기대해본 저희도 기대해볼게요. 한편 요즘 잘 나가는 모델 출신 배우 5인방 홍종현, 따뜻한 관심이 생겨 내가 제일 후회되는 할 말 있습니다. 이수영, 아니, 눈을 성준 씨까지 최근 가장 핫한 다섯 명의 대세남이 신인 시절 같은 작품에 출연, 오랜 시간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죠. 이 사람은 우결에 출연하면 정말 대박나겠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? 재밌을 것 같은 경우는 성준이라는 친구가. 아, 어떤 점이? 굉장히 엉뚱해요.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로맨틱하지만 실제로는 4차원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여자분이 어울릴까요? 성준이보다 센 여자를 붙여야 돼서. 오, 센 여자. 센 여자. 저기 저희 섹션에 강력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. 아, 네. 네. 저번에 저한테 그랬던 인터뷰 한 방으로 강렬한 추억을 선사했던 바로 이분! 강력하죠! 네, 괜찮아요. 네, 슬기 씨라고? 네. 슬기 씨랑 성준 씨랑 슬기 씨, 슬기 씨 난리 나고 있고 완전 느지 한참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라도 이쁜 사랑하세요. 김우빈, 이수혁 씨와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. 촬영을 하고 갔는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촬영장에서 정말 멋있게 막 이렇게 손 잡으면서 사진을 찍던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막 인사도 있고 막 머리도 딱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고 있어. 그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. 그때 마티형 이수혁 씨가 건넨 따뜻한 위로. 마티형이 혁수형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것도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면서. 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이젠 해외에서 팬미팅까지 외국어 한마디 또 해주셔야죠. 사우디캅 폼락 푸어 쿤라크랍. 네. 오, 그 무슨 뜻이죠?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중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수업을 받아서. 아, 자신 있구나. 아니, 조금 기억이 나요. 아주 맛있대. 아주 맛있대. 아, 이거 이래요. 이거 죄송합니다. 지난 14일 태국에서 열린 홍중현 씨의 첫 단독 팬미팅. 수천여 명의 현지 팬들과 함께 노래부터 요리까지 홍중현 씨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들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